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브라보 교통 이슈. 야간 운전에서 전조등 성능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법에서 정한 밝기의 전조등보다 몇 배나 밝은 불법 전조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법 HID 전조등 부착 차량의 문제라고요? 네, 그 밝은 만큼 안전 운전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HID 전조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지만요. 교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이 광량들이 직접 전해지게 된다면 한순간에 시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작 단계 장착이 아닌 출고 후에 교체한 차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을 하는 건데요. 언덕을 오를 때에는 상대차 운전자 시야보호 차원에서 조사되는 각도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이 연동 기능은 자동차의 두뇌인 ECU에 의해 조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개조차에는 언덕이나 내리막길에서 각도를 조절해주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교행차가 있으면 반드시 하향, 상향등을 하향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규정도 네네.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조등 피해 네.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교통안전공단이 실험자 30명을 상대로 해서 눈부심 노출 후에 시력이 회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일반 전조등에 의한 시력 회복 시간은 그 평균 3.23초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밝은 HID의 최대의 경우는 4.72초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시속 80km로 달리다가 만약 그 불법 HID 전조등에 피해를 당해가지고 급제동을 한다고 해도 네. 140m까지는 눈을 감은 채 질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는 셈이 되고 맙니다. 네. 때문에 자동차 전조등도 이제는 상대의 차, 운전자 시야를 보호해주는 지능형에 더해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는 전조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조등이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레이저를 응용하는 전조등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는 클스로터 밝은 가스등을 이용하던 시대가 있었죠. 네. 근데 1960년대 들어서면서 텅스텐 필라멘트에 할로겐 가스를 주입한 할로겐 전조등이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또 이런 진화를 거쳐서 고압 방전등인 아까 말씀드린 HID가 탄생된 것인데요. 하지만 물체 명암을 또렷하게 구분시켜주는 정밀 집중 성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앞차나 마주오는 차 시야를 방해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시 LED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점은 전력 소모도 낮고 또 할로겐처럼 광원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단점은 전구보다 비싸다는 것이 흠입니다. 아하, 가격이 이게 좀 비싸군요. 네. 네네. 그 브레이크와 실내에 주로 사용되던 LED가 전조등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상대 운전자의 시야까지 가려주는 기술로 이 발전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저전력 효율성과 은은하게 비춰주는 면광원 기술은 기본이고요. 상대차 운전자 얼굴 부위에 그 빛을 가리고 또 코너에서는 직진 방향이 아닌 운전자가 꺾는 앞방향을 밝게 하는 전조등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로등이 없는 길에서는 자동으로 하이빔으로 올렸다 내렸다 조절까지 해주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요.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 자동차에서는 이미 지난 연말부터 레이저 전조등을 상용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한마디로 야간 운전을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하는 시대가 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진흥화된 LED 전조등 기술을 제치고 레이저로 바뀌는 추세라면 기대되는 효율성과 안전 효과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LED 특성을 뛰어넘고 레이저로 간 이유는 두 배 정도 빛을 멀리 보내주는 시인성 향상과 또 각 발광체별로 광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인데요. 네. BMW IA 오슬람 레이저 전조등을 첫 장착시킨 데 이어서 아우디 RA LMX와 BMW 7 시리즈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덜 숙성된 LED 기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600m 전방을 비춰준다는 레이저는 한동안 고급 자동차의 전유물로 장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 그 빛의 각도와 그 광량을 각각 달리할 수 있는 조그마한 레이저 발광체의 개별 컨트롤 기술은
주간과 야간 운행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편해지고 안전한 야간 운행 소식, 이거 뭐 반가운데, 한 네. 가지 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되는 고속도로 통행료요. 아, 네네. 이거 왠지 살짝 그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그 야간 운행도 힘든데, 네. 그 화물차의 경우는 주로 야간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말과 추위가 겹친 이 상황에서 또 그 고속도로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 2.9%를 인상시킨 후에 그동안 동결시켰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라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9일부터 인상되는 4.7%의 인상폭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천안 논산간 등 다섯 개의 민자 고속도로 또한 물가 상승 이유를 들어서 무려 3.4%가 인상되고 된다고 하니까 거기는 다른 데보다 예, 조금 더 비싼데 또 3.4%나 올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하여튼 뭐 운행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또 국가 시책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네. 또 따라야죠. 예. 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야간 운행 안전을 위해서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브라보 이슈 김경배 교통위원과 지능형 전조등과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